일반직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마티나 라운지였어요. 일단 이리 와봐. 지금 저녁이라서 좀 많이 빠져있네요. 시리얼 저거를 가져와도 나가서 먹어도 짜장면 맛있다. 카메라 가져왔구나. 어, 아빠 많이 먹어요. 가지수는 적어도 맛은 있다. 바로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 저는 지금 이제 세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 다 마쳤고요. 바로 이제 픽업 차량 타서 오알보알 고래상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둘리비 도착했습니다. 찍는 거 맞네요. 약간 느낌이 KFC 같은 느낌? 여러분 저는 지금 졸립이 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동하면서 먹을 뭐 햄버거랑 이제 그 음료 같은 거 주문했거든요. 한 8개 주문을 했는데 20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영복도 다 환복을 했거든요. 가면은 이제 수영복 환복할 데가 마땅히 없다고 해서 미리 환복을 하고 든든히 먹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걸렸고요. 와, 비포장도로가 많아가지고 정말 덜컹덜컹 많이 해서 목이 막 헷가닥 제껴져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이제 고래상어 보면 좀 피로가 가시지 않을까요? 가볼게요. 사람 진짜 많다. 와, 다들 아침부터 왔겠어? 새벽부터. 커맨드볼. 고래상어는 국제 민감하기 때문에 플래시 사용은 금지입니다. 물 속에서 사진을 찍을 때 휴대전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切勿使用闪光灯摄影, 因为鲸鲨对光很敏感. 在水下. 저희 지금 3시간 동안 기다렸고요. 아, 한 배고파 죽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배가 고프고 다리 통이 땡땡 부었어. 아, 너무 힘드네요. 고래 보기가. 고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사라졌을까 봐 좀 겁나긴 하는데. 고래야 기다려줘. Priority numbers F186, F187, F188.
어땠어? 날씨도 진짜 좋고. 누나? 지금 이제 다 씻고, 와, 너무 좋았어요. 이제 차로 이동해서 오알부알 가볼게요. 전 지금 오알부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태양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이거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다 익을 것 같아서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요. 햇볕은 강렬한데 바람은 선선한 그런 날씨고요. 저희는 이제 배를 타고 나갈 건데 4시만 탈 수 있는 배를 이제 가이드님께서 해줘가지고 아주 프라이빗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고. 시암 들어가 시암.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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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
아, 진짜 길고 길었다. 고됐다. 고생했어요.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도착까지. 그 짠물에 짠물에 세수도 못하고 이렇게 온 거라서 얼굴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서 방 구경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는 지금 6층으로 배정받았고요. 트윈 베드로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느낌은 합격. 볼게요. 자, 이렇게 뭐 이거는 옷장 물건, 이것도 옷장인데 수납하기 좋고요. 트윈 베드. 베드도 넓고 방도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네, 이렇게 있고 조명도 아늑하고. 물도 없네. 네, 들으셨다시피 냉장고에 물도 없습니다. 아, 한번 바깥에 보면이 그냥 옷이 뭐 그냥 말 그대로 시티 뷰고요. 뭐 보이는 건 없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나왔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계속 햄버거밖에 안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해. 바야라몰, 아유 엄청 크네. 바로 호텔이랑 이어져 있어가지고 뭘 사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달러밖에 가진 게 없어서 24시간 하는 환전소에 지금 찾아왔어요. 진짜 살았다. 저희 밥도 못 먹을 뻔했어요. 24시 익스체인지. 웃겨지면 안 좋아해. 아니 안 돼. 아예 못 봐. 아예 안 돼? 저희는 지금 저녁 먹으러 야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정도 됐고요. 약간 더워요, 춥는데도. 지금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맛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사실 아얄라몰 가서 게리스 그릴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게리스 그릴이 9시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택시 불러가지고 여기 야시장에 왔는데, 여기 야시장 이름이 뭐죠? 소보 야시장. 소보? 서보. 서보? 서보. 서보 야시장. 서보 야시장이라고 하는데, IT몰에 있는 서보 야시장이래요. 아, 배고파서 뭐든 맛있을 것 같아요. 물놀이하고 막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하루 마무리를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다. 야시장에 들어왔는데, 야시장이 지금 열기가 아주 후끈하다. 사람도 정말 많고, 먹을거리도 정말 많은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최대한 맛있는 걸로 골라봐야지. 저희는 여기서 갈릭 버터 스프 라이스 하나, 스팸시 아시아 스프 라이스 하나 먹으려고요. 어쨌든 손으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레촌이라는 건데 아 너무 짜다.
맛있잖아요. 아, 뜨거. 맛있는데요?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닭다리 맛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일차, 세부 2일차입니다. 이제 조식당을 가보려고 나왔는데요. 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빵콘입니다. 따뜻해. 이거는 이렇게 약간 와플 같이 생겼네. 저는 이제 체크아웃 마치고 여기 묵는 호텔에 짐을 잠깐 맡기고 아야람으로 가서 쇼핑 좀 하고 점심을 먹고 마사지 받고 이제 막탄섬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힘차게 시작했네요. 아, 아직 배가 부르긴 하니까 가서 쇼핑 좀 하면서 이제 좀 꺼트려 볼게요. 맛있다. 약간 짭조름한데 마늘밥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아요. 도착했습니다. 저희 세부시티 호텔에서 여기까지 차가 밀려서 50분 정도 걸렸고요. 택시비는 600 해서 나왔는데 팁으로 50분 드렸어요. 어쨌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좋네요. 와, 바다 미쳤다. 여기 바로 바다. 역시 사과는 선택이다. 와. 네. 저희는 숙소 도착했고요. 화장실 냄새 들어오자마자 너무 좋아요. 디퓨저 향이 확 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향이랄까? 이렇게 샤워 부스가 이렇게
따로 쳐져 있고 위에 해바라기 샤워, 레몬 샤워대에 있고요. 뭐 헤리티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울 있고요.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네요. 네,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크진 않아요, 막. 근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트윈 베드, 어김없이 트윈 베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룸 사이즈는 어제 있었던 저희가 묵었던 호텔이 훨씬 세다 호텔? 세다 호텔이 훨씬 더 룸 사이즈는 넓어요. 베드도 그렇고. 이야, 이렇게 TV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스탠다드하고 깔끔해요.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호텔이라서 아주 깨끗하네요. 바깥의 뷰는 그냥 마주보는 뭐 아파트인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숙소 구경을 마쳤고요. 바로 수영복으로 한복을 하고 나가서 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볼게요. 오늘의 수영복. 고고. 진짜 좋다. 진짜 좋아요. 바로 바다,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지금 비도 와가지고 많이 안 덮으러.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와, 지금 날씨도 한복하는 것 같은데. 와,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너무 좋고요. 아니야. 와, 비 오자고 안 되네. 사람도 많이 없고. 여기 수영장 길이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놀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무튼 뷰지판이 추천. 아, 근데 진짜 구름 이쁘다. 씻고 나와서 딱 진짜,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맛있다. 그치? 진짜 바삭바삭하니? 파덕에다 해서. 그래, 파덕 피자. 그 말이 안 나오네. 또 안에서 막 밴드로. 이거는 강남 버거.
이거는 스페셜 핫도그, 이건 치킨 버거, 이거는 새우 튀김. 얘는 감자 진짜 맛. 치킨 버거. 맛은. 되게 맛있다 이거. 맛있다. 나 먹었어. 오늘 진짜 제일 기분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 안녕. 잘 자요. 어제도 너무 좋았다. 저는 소시 먹으러 왔습니다. 와, 소시 맛있겠는데? 아침에 조식 든든히 먹고 이제 수영을 해보려고 갑니다. 수영장으로 가시죠.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어? 쫓아오는데? 핸드폰 놓치면 어떡할 거야? 죽어. 누가? 너가. 아니 여기 지금 저희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조심. 조심해야 돼 바다. 끝내준다.
맛이 없었어요? 맛대가리 하나도 없었어요. 비싸긴 너무 비쌌고. 네. 두 번 다시 오면 안 되는 곳. 아, 절대 그렇죠. 오지 말라고 강추. 오지 말 곳 강추. 아. 간접 연예인 체험하고 1.6km 걸어가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잘 놀았고요. 아 정말 1.6km 걸어가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얼른 걸어가서 쉬고 또 내일 4일차 아침을 맞이해야 되니까 후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안녕. 저희는 호핑공항 도착했고요. 지금 호핑공항 하기 전에 이렇게 음식점에 도착해서 밥을 먹고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미리 해놔서 음식이 좀 딱딱해요. 네, 저희는 이제 배차로 갑니다. 저희 지금 배에 탑승했습니다.
영상인데? 아, 얼굴이 익은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잘 즐기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중국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